시편 89편 866페이지 89편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리게 하리다. 내가 말하기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하시리라 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해야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시는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시편 89편을 전체를 제가 쭉 설교해야 되는데 양이 많고 그래서 이제 4절까지만 있고 그 다음을 쭉 그때그때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심, 성실하심이다. 인자하심, 성실하심. 이걸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 인자하심. 인자는 자비롭고 긍휼을 여기시고 영원히 우리 행위대로 잘못으로 딱 매를 때렸으면 열 번째면 나도 죽어야 돼요. 근데 인자하심으로써 사랑으로 봐주고 그냥 품어주고 쭉 그것이 영원히 끝까지 인자하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큰 성품이고 성실. 성실은 진실이고 정성인데 그 인자하신 성실하심에 의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셔요. 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표현하지 않으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성실해야 되거든요. 성실은 진실, 정성, 진실, 정성 두 단어가 성실이에요. 사람이 성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성실한 그 성품이 성실이 인자하신 성실이라면 해서 그것을 가지고 누구 얘기냐면 다윗 얘기를 해버려요. 성실 진실하신 가운데서 다윗을 세우셨다. 그래서 3절 읽어 시작. 주께 이르시되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의 말하기를 일방적 언약 약속. 그래서 성실하게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로 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네 자손 영원히 경고해야 뭐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맘만 먹을 때 네가 내 집 세워 내가 네 집 세울게 그러면서 이제 맘만 먹은 것 같고도 그렇게 좋아요. 성전 건축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약속이에요. 네 후손을 끊지 않고 사울에게는 은혜를 뺏었다. 나는 내 은총 뺏지 않고 있고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고 약속을 하셔요.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지금 그대로 다윗 이후에 시편 기자가 설명한 이후에 우리는 지금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 중심으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오셨고 그럼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보다도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그럼 믿음이 더 좋아야 돼. 우리 이것을 보고 살아 이 시대에. 이가 더 야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의와 공의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의 보좌가 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오늘 의로 그분이 의롭게 심판해요. 공의롭게. 이 땅이 안 본다고 다 알아. 다 심판해버려. 근데 사람들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는데 우리 심령 감찰하고 다 알고 있어. 행한 대로 갚아줘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특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나쁜 짓 되면 금방 악이 형통해 이겨. 그러나 심판받고 자순이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제 참고 견디고 십자가지고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봐. 내가 손해본다니까 사실 내가 진짜 잘했는데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섬겨주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눈물 흘리고 고생했냐, 고생했냐, 막 그러면서 주님 우셨냐고, 고맙다. 그게 그냥 뭐 그걸 볼 때 네가 나를 사랑하구나 하고 알아 이제. 그래서 심령한테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막 20절 봐, 20절. 내가 내 다윗을 찾아내야 나의 걸어온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그러면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아요. 양치고 있는 나의 오락이 갖고 그리고 왕을 세워주잖아요. 그대로 이루셔요. 그리고 나서 27절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과 진자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러니까 다윗의 약속을 이루셨고 장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쭉 그렇게 하시면서 이 34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냐고 내 입술에 내는 것은 변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려요. 그래서 내가 나의 걸어감으로 한번 맹세하신 적이 다윗에게 거짓말 많이 할 것이라. 이게 다윗 거짓말을 그걸 이루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계속 이제 시편에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까지 성경 해석이라고 그래. 그냥 이제 그 이것이 무슨 뜻이구나 이제 알았어요. 이거 다 읽을 수가 없고 이제 핵심만 말해서 두 번째 잘 드셔야 돼. 그러면 그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그것이 이제 문제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냐 밥을 만들어놨어요. 밥을 내가 먹었고 맛있게 먹고 소화시키고 에너지가 있는데 이제 내가 밥을 만들어갖고 이제 이거 밥이라고 했어요. 이제 어떻게 먹냐고 그것을 다윗 얘기하고 나하고 뭔 얘기냐고 지금 다윗은 죽었고 예수님이 오신 건 알아. 그것이 내가 나는 여기 살면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세상 어렵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는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복주인 줄 아는데 이걸 내게 어떻게 맛있게 요리해서 주시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맛있게 요리를 해서 드셔야 돼.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맛있게 요리를 어떻게 해보죠? 그냥 이거 뭐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쌀 그대로 갖고 먹으면 이제 복 삶아갖고 맛있게 밥을 만들어야 되고 고기 양념 해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을 어떻게 적용시키냐가 이제 중요해요. 이게 설교라고 그래요. 이제. 이 본문 갖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서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이거 첫째는 첫째 해석. 두 번째는 이것을 이루시고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다 이뤘다 하셨죠. 뭐 다 이뤘다 완성 가운데서 우리 신분이 바꿔져 버려요. 피로 사버렸어. 죄 없어버려. 아들, 딸, 신부. 엄청나게 변해요. 이게 신약의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주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옥토로서, 내가 사랑받는 자네? 나는 신부야? 내가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고 신부답게 살지, 이게 정체성이라 정체성. 자화상. 이건 내 거네? 하고, 됐다. 이걸, 세 번째, 일단 믿음다, 믿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는데, 근데 나는 뭐, 기도의 응답도 없고, 형편도 없고, 뭐, 이제 안 풀린대요? 이제 이러지 말라고, 뭐 믿음을. 그래요? 혹은 약속을 내가 다 받고, 이걸 내가 내 것으로 먹어버려. 그래서, 이번 강사님의 인생은 선포요? 믿음도? 선포다. 아니 내게 안 왔답니까 지금. 근데 이걸 내 것으로 먹고 그분은 거기서 뭐 성경 암송어도 그래갖고 막 내가 복받은 자다 뭐 이런 계속 외우라고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막 그럼 이제 이게 내 것을 대세기 먹어.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것을 막 대세기 꾸시고 먹어.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니. 야, 이걸 내 것을 먹어. 자, 두 번째. 십자가 다 이루어서 주님 보셔야 돼요. 이거 안 거치면 안 돼요. 주님의 머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주님 모시고 살아보라.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이 살 먹고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지금 살 먹고 피를 나눠주고 있어. 지금 이제 말씀하려고 피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 맞아 맞아. 그러면 내가 먹어. 내가 먹어도 에너지로 바꿔진 가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다이의 약속 그것이 응? 내 얘기라고 예수님이 생 예수님 머리가 되고 지체가 되고 난 지체가 되면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 것으로 믿어. 그 선포를 해. 그리고 이렇게 된 것처럼 살아. 없는데 믿고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없다니까요. 내가 약속했잖아. 보여줬잖아. 들려줬잖아. 그것이 요셉이 꿈 얘기 같아. 해 달이 세라고 이런 매세를 해. 근데 그 종 꿈꾸놓고 이제 종살 11년하고 감옥 3년, 2년 해갖고 13년 동안 고생을 죽으라고 하잖아요. 약속을 해놓고. 그럼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고 왕 발휘됐습니까? 사울이 죽이란 게 쫓겨다니고 쫓아내 얼마나 도망다녔는데 도망다니기가 10년이 넘어요. 피눈물한 인생 걸어야 돼. 굴 속에 살았어요. 이 추운데 굴 속에 살아. 아둘람굴에 400군사 종자들고 사울 도망을 피하고 맨날 죽여볼 수 있는데 복수 안 하고 도망을. 그게 연단이라고 연단 환란 요셉 감옥 모세 40년 광야 야곱 20년 동안 야곱도 복 받아놓고 애삼촌 집에 갖고 맨날 품삯 바꿔먹어 갖고 사기꾼 만나갖고 20년 다 빈털대리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극적으로 막 그려놓고 또 야폭강에서 이제 불받았고 또 죽을 뻔하고 이제 씨름해갖고 환도벽을 시켜부르고 그래갖고 이 인본 야곱 이스라엘이라 그래갖고 막 뺑뺑 돌리잖아요. 그것보다 깨뜨린 훈련. 그게 분명히 형 속이고 아버지 복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진짜 보고는 게 굉장히 걸려요. 그거보다 훈련 연단시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죄와 죄성, 육성이 속에 있어.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 이성의 정욕, 이게 꿈틀꿈 속에 있어. 뽑아내는 기관이 회개해야 돼. 깨뜨려야 돼. 부서져요. 잘 깨뜨려야 돼. 그래서 영의 사람 만들어요. 이해가 되셔요? 광야 생활 거쳐야 돼. 근데 솔로몬이나 사울은 광야 생활 안 거치고 왕된 다음에 꼭 타락해 버려요. 변질 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연계가 흐려진 거예요. 목회자가 광야 훈련 맞고 철회하고 금식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불 받고 막 어떤 그런 과정 없이 신학적으로 쩍쩍만 해놨네. 공부만 했네. 머리는 사랑 없어요. 판단 율법으로. 자기가 눈물로 빵을 먹어보냐는 인생을 말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자기가 깨져서 기도해서 불 받아갖고 주님 만나고 마귀 쫓아보지 않은데 목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보통 개척한 사람이 막 기도다 개척해갖고 교회 크게 이루거든요. 근데 후대는 미국 유학 같은 데 데려다녔다 해서 다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때부터 썼딱 그러면 개척 멤버 때 옛날 우리 목사님 좋아서 기도하고 근데 개척 멤버들은 다 떠나요. 학적으로 얘기하니까 불도 없고 그게 한국 현실이에요. 일단 근교 가려면 박사학위 없으면 김충원 목사가 126대 1로 들어갔거든요. 기적인데 서류 심사 20명에 들어갔어요. 서류 시절 박사학위 다행히 땄어요. 김충원 목사가. 안 땄으면 김충원 못 들어가요. 아무리 설교 필요 없어요. 그래서 훨씬 대다니면서 THM, MDB, THM 고사를 그거 석사학위 해놓고 필리핀에서 박사학위 땄어요. 그게 기적이네. 그리고 서류 시절 20명에 든 사람 중에 설교에 대해서 뛸수 나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잘해도 앉으면 이렇게 해도 못 들어가요. 박사학위 없잖아. 나도 박사학위 좋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저 이게 결국 교회가 변질되고 다 우시가 버렸잖아.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래서 이거 참 말 그렇게 돼 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가 불도 없는데 교회 그럴 거 다 지금 세수가 됐잖아요. 불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이게 공통적 현상입니다 지금. 그 예전
그래서 결국 이제 설교자 빗나가서 미안한데 문제 이렇게 되고 있어. 그래서 야, 종교 개혁을 했는데 뭐 어떻게 개혁하냐. 이제 불이 와야 개혁이 되는데 기도에서 불. 이제 전혀 우리 교회가 지금 다른 데보다 이상한 짓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 교회를 얘기합시다. 그럼 이제 그걸 내 것을 체험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신부로 휴거되고 거룩이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이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본문의 언약 약속을 믿고 실천하고 행동한 사람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귀신주자고 예수 열두 십자가 병귀자 있다고 우리 그렇게 하자.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는 사단과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은 귀신 쫓고 저 다윗은 수금을 타고 사울을 귀신 쫓아줬거든요. 이게 영성이 된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영의 사람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문제는 이제 오늘도 그러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또 달라요. 아무리 가르쳐도 똑같은 재미지 목사하고 나하고 똑같이 설교 들었어요. 여기서 다 달라. 컬러가 다르고 열정이 달라요. 이해가 돼요? 똑같은 설교 똑같을 거도 100% 먹고 실천해본 사람 있고 예를 들면 그런 뜻이지. 목사하고 내가 나는 집사 장로고 적당은 해야지. 적당은 해야지. 그러면 됐지. 요거 있는 사람 있고 그것보다 이제 달란 다섯은 다섯은 둘 남기고 있어.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문화비에서 열 명에게 한 문 하셨는데 한 사람은 열 명에게 열 골 권세, 다섯 권세 이런 대로 상을 주셔요. 그다음 열정이라고 그래. 근데 어젯밤에 11시 넘어서 제가 왔거든. 저 불쾌하고 이제 뜯어 제가 보니까 사역하고 있는 저 방에서 막 조화가 관정하면서 귀신 조금 막 먹고 있어.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해. 막 뒤목이 들어. 아 그러구나. 그분이 누가 또 어젯밤에 꿈을 꿨다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정확히 꿈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 그렇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일이. 지금 목회 사람들 자기가 막 한 사람 막 불처럼 뛴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보다 열정이고 믿음 차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각각 상위 1등이 된 3자 뽑아본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 꼭 열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만 꼭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물어봐. 주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다르다 그래 물어요. 이제 답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성경의 그 맥은 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몸, 마음, 뜻, 그 힘, 네 힘을 다해서 올 100% 날 사랑하라. 이 차이예요. 그 하나님 공의하는 이제 자 사랑이 다른데 어떻게 했니? 할 말이 없어요.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다른 사람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아놓고 헛되지 더 많이 수고해. 다른 사람 더 많이 수고했다. 헛되지 아니해서. 똑같이 내가 누구한테 돈을 10만 원씩 나눠줬어요. 와, 10만 원 이렇게 줬어. 어이, 너무 좋아. 은사람이 주려면 주고 말려면 10만 원 주네. 똑같은 목사 나가는 줘도 전혀 달라요. 자 감사.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유 감사. 맨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줘도요. 배불러 갖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끼도 똑같아. 주님 봐요. 주님 봐. 나 사랑하구나. 나 사랑하구나. 그 사랑이 크기가 다르더라고. 열정이 달라. 그래서 그러구나. 그러니까 자 운동이 다릅니다. 다른 자도 상은 하나 알지만 다릅니다. 그 뭐 그 다른 자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게
죄가 많은 은혜가 많단 말도 있어요. 500대, 50대, 50대는 그 500대는 잠깐만 더 사랑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아, 죄가 많은 사람은 깡패, 도둑놈이 핵이면 더 사랑한가?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 성령의 빛이 강한 만큼 자라지죠. 죄를 고백해요. 대충 안 넘어가. 먼지 한 마리 다 보여. 그러니까 먼지 한 마리 팍 해서 그 괴로워하고 막 회개 그러고 막 그 뭐 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더 예리하고 예민하고 주님의 더 영의 속에 들어가요. 예. 자, 사랑인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다해서 100% 다 이제 바쳐버는 내 인생 바쳐버네. 그런 사람 믿음인 사람은요 100% 막 해.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이제. 근데 그 사람 또 행복해요. 알아. 고마워 알아. 남편이 얼마나 좋고 아내가 훌륭한지 알아. 그러면 그렇게 좋은 남편 그런 좋은 아내와 살면서도 싸우고 살아. 모르는 게. 왜냐면 자기를 모르니까. 영이 모르는 게. 깎아보죠. 아, 난 이것도 은혜네. 이것도 은혜네. 이것도 은혜네. 그 날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사랑을 해요. 똑같이 좋은데 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냐고. 그것이 자세의 기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요. 인격이 된 사람이 있어요. 자, 주님이 성실하고 인자하심이 되고 나를 인자하시게 됐는데 그걸 날마다 깨달으면 주님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해를 야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주님을 눈물 아픈 말을 하라. 주님 무시겠구나. 주님 어떻게 이 들어가면 지옥 가는데 맨날 이제 지옥 얘기, 천국 얘기. 아, 지옥 얘기, 천국 얘기만 안 하면서 꼭대기가 또 그러네. 근데 들키기 싫은 사람도 그래요. 보이거든요. 휴고 못 들 것 같아. 괜하다. 교육 편지가 됐어. 박보영 교사 얘기했잖아요. 박보영 교사가 열린 사람이에요. 근데 많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막 그냥 뭐 그런 말 박보영 얘기 누가 안 들, 에이, 그 듣기 싫어. 그러니까 아예 그런 데 안 들어 또. 그리고 견히 자기 고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주님이 탄식을 해. 탄식을 해. 근데 지금 현재 교회가 안타까운 것이 여기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왜? 학교가 아니까. 지식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학위를 받아야 인정을 해줘요. 인정해줘. 그것이 문교부 제도권 통제 안에 들어갔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잘못 간지도 몰라 앉아.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불속에 가버려요 목사들도 더블시 간 것들은. 근데 그런지도 몰라 아직. 그래서 이걸 계획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면 이거 생각 봐야 돼. 봐야 돼. 야 우리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제 말 믿으지 않으셔요. 제가 어쨌든 보고 알아요. 지금 저는 40 먹기 이제 쭉 보잖아요. 그리고 다 알잖아요. 제가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책 보고 공부하고 다 듣고 많이 만나잖아요. 쭉 보잖아요. 그래서 제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만 주가락 한대요? 코스다 그래. 나는 알아요. 왜? 다 요새 훈련시켰다고. 나는 그걸 믿어. 그러면 이제 나는 믿어지기 때문에 평하는데 그 안 믿은 사람들은 안 맞아. 안 맞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나는 그래요.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은 내 피해자다. 내가 훈련이 약하니까 나 훈련시키려니까. 왜냐면 다 힘들어야 훈련이 되거든 내가. 재정 문제도 땅바닥에 딱 떨어쳐 놓고 훈련시킨다니까. 이번 강사님이 딱 내 얘기더라고. 제가 법원에 이 경매 건 갖고 냈는데 그날 5시까지 또 안 되는데 낮에까지 돈이 안 된 거예요. 그날 은행에서 안 해준 거예요. 오후에 해주더라고. 그때 심장이 녹아버렸죠. 그 한 2시간 전에 해주더라고. 큰일 나버리겠네. 큰일 나버리게 막. 그리고 뭐 꼭 그랬을까? 막 내 깨뜨려 홀려. 지금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누구 사람 보면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누구지에도 싫고 누가 나고 만나자 내가 너에게 물 주고 깨닫게 하고 너고 만나게 해갖고 나를 훈련시켰고 아주 두드려 깨갖고 여기까지 와본 거예요 지금. 그 제가 이제 받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지금 설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단계별로 쭉 몇 단계 쭉 하잖아요. 이거 해석만 하지 말라고 내게 어떻게 이거 똑같이 적용된 거예요 지금에서. 그것이 믿음 차이고 기도 차이고 영의 차이인데. 자, 이번 강사님도 굉장히 남을 추드마. 저는 기적이 작년, 그 작년 11월 둘째 주에 우리에게 집회한 거예요. 10월 22일 날 예레미야 5장 1장 받은 사람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11월 둘째 주에 집회를 했는데 자, 오늘 이제 인자하심, 성실하심의 결론을 내니까 씻는 대로 행한 대로 결론 잘 들으셔요. 나 그것도 은혜인데 여기서 판자 기도를 했는데 못 남기던데 밤에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 하나님. 만 개 교회가 폐쇄됐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우리 교회가 그때 위기였어요. 은행에 6개월, 7개월 밀려가지고 겨우 빚내고 막았어요. 우리 그것도 재직을 안 했어요. 6개월, 7개월 밀리면 경험 들어가죠. 그걸 말 안고 막 벼랑 끝에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빚내서 막아놓고 11월 둘째 2,500도 돈 빌려 세미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난 거예요. 나도 빚내갖고 은행 막기도 죽었는데 빚내갖고 세미나를 해. 그 주간에 누가 참마 그때 세미나가 150명 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맨날 세미나 강의 막 오라고 한 달에 두 번씩 계집이. 그때부터 우리 성도 지금 100몇십 명 예배에서 오고 인터넷 뜨고 유튜브 옮기면 들어오고 제 자랑을 듣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인자 성실이에요. 그게 믿음이더라고. 우리가 죽겠는데 빚내갖고 세미나라고 왔는데 그때 돈 20만 다 나눠주고 하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떴어요. 소문나갖고 막 그때부터 온 거예요. 외부에서 그게 등록하고 자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도 심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도 얼른 북한한테 내리고 막 나눠주고 했잖아요. 계속 들어 나눠주고 우리 중간동 외부에 들어온 돈 많이 또 나눠주고 그러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결론을 이렇게 인자 성실 인자 성실이기 때문에 그건 다윗이 주님 사랑한 가운데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 뛰어가고 잘 그래갖고 왕 됐고 그러나 왕 되려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 사랑해서 목숨 바쳐오고 골리앗에 싸우고 이겼잖아요. 그리고 그 인기 때문에 사울이 죽이려고 도망내 그 훈련 받고 그게 인생이 금방 된 게 아니에요. 전부 지금도 그 여러분이요 말씀을 살아 결론은 말씀이 씨앗이고 생명이요 이대로 생실천해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믿음을 견뎌내 그리고 내가 회개에 거룩해져 그러면 하나님이 복줘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이제 불이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미리서 말할 장은 아니에요. 지금도 뭐 완전 지금도 지금 겨우 지금 바닥바닥바닥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일을 선 건 사실이요. 그전에 이래서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이제 아장아장 가보고 얻는 2단계에 왔어요. 이해가 되셔요? 믿음으로 하셔.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고 성교도 하고 캬 그러면서 남한테 성교하고 주어갖고 부도난 절대 그럴 일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 60월 성교할 때부터 막 부흥됐어요. 지금도 성교를 해버려야 돼. 급해야. 주님 봐. 너 나 사랑하냐? 고맙다. 해라. 그걸 보고 복도 주고 그래서 말씀 들고 그 이제 이 결론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고 믿어지는 믿음이 맞잖아요. 지금 연합이 된 거 하나 되고 믿어진 믿음이 맞으니까 그렇게 산 거 주고 그러면 이제 진리는 자유케 하라. 신령한 자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응답받고 보여주고 들려줬으니까 10년 전에 들려주고 보여주고 지금이 내가 계속 된다고 그래. 그게 이제 독수리 날개치고 날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성이 안 된 사람이 종교계에 지도 못한 것이 자기가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너 이론 말만 하고 있는 거지. 생명이 없는 거지. 능력이 없는 거, 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